혈세를 들여 만든 자전거 도로에 엉뚱하게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전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사이언스 컴플렉스 일대 1.2km에 가로수가 통행을 막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도 황당하지만 결국 재시공하면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해야 할까요? 최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도로 확장 공사를 마친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 콤플렉스 일대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인도 역시 새로 만들었는데 붉은색 자전거 도로가 뭔가 이상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가 빼곡하게 심어졌는데 2m 폭의 대부분을 가로수가 차지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50cm에 불과한 비좁은 공간으로 아찔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네, 인도로 갔다가 뭐 자전거 도로로 좀 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죠. 그렇게도 가고 앞에 보면서 네, 조금 천천히 가기도 하고 좀 조심해서 타는 편이죠. 이처럼 가로수가 심어진 자전거 도로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주변으로 무려 1.2km에 달합니다. 자전거 도로 대부분을 가로수가 차지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 구간에 대한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런 기형적인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을까? 당초 가로수가 없는 자전거 도로가 교통 영향 평가를 통과했지만 유성구가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자 자전거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설계가 황당하게 수정됐습니다. 이후 설계 그대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설계사와 시공사, 특히 공사를 감독하는 대전도시공사 또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들 혼선을 초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 설치 지침에 맞게끔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도블럭을 다시 드러내고 자전거 도로를 넓혀야 하는 상황. 엉터리 행정과 영혼 없는 설계, 시공사 탓에 불필요한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